대학생과 사회초년생 120명이 한꺼번에 집주인 일가에게 전세금을 떼이는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학생들 전세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집주인은 구속됐는데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 앞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송모 씨는 전세 보증금 3,300만 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세 만기일을 눈앞에 두고 집주인 일가가 연락을 끊은 겁니다. 학생이고 3,300이 전문 액수는 아니고 뭐 집이 그렇다고 뭐 엄청 부자해서 그 돈이 없어도 잘 산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화난 게 제일 컸죠. 집주인 일가는 집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빚을 제때 갚지 않으면서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은 계약 과정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집주인 일가가 이런 식으로 담보로 잡힌 건물만 17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는 120명이나 됩니다. 처음 대출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전재산을 가지고 들어온 건데 이게 진짜 나한테 이렇게 벌어진 일인가요? 처음에는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같은 사회초년생들이었는데 피해 금액은 6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고소가 잇따르면서 집주인 강모 씨는 경찰에 구속돼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도주한 친동생이 저지른 일이라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단체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은닉 재산에 대해서 제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 은닉 재산에 대해서 제가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을 구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는 게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